화목할 화, 순할 순. 여기는 화순입니다. 착하고 순한 사람들의 땅이지요. 정말 이 동네 풍경도 그렇고 모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순처럼 아주 온화한 얼굴을 한 남자를 오늘 모시기로 했는데요. 선생님! 배성입니다! 알바 화순. 알바 화순. 알바 화순. 예, 아유, 너무 대성 씨.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독보적 카리스마를 앞세워 가요계 빅뱅을 일으킨 그룹 빅뱅 중에서 수많은 히트곡은 물론 예능에서 맹활약하며 전 세대에게 두루 사랑을 받는 가수 대성 씨입니다. 저희 고향이 어디요? 저 이제 부모님이 다 전라도 분이셔가지고 저희 어머님께서 나주 분이시고 아버지가 이제 구례 분이셔가지고 전라도 일피다 네 이때 있다는 거죠. 근데 눈이 없어. 눈이 없어. 나도 눈을 쓴 건 처음인데 여기는 완전히 저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깊게 봅니다. 그렇구나. 오늘 재밌게 진행될 것 같아. 이 저 대성 씨 캐릭터가 영 마음에 드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하이텐션 아니에요? 따스한 저 햇살과 함께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지만 한적한 시골의 세월은 한참 더디어 고맙지요. 불 땡은 냄새 난다. 대성 씨 시골서 사는 적 있어요? 산 적은 없는데 이제 저희 친할머니 댁이 구례였을 때 이제 그때 명절마다 이제 시골 내려가면 그게 완전 진짜 그 옛날 시골집 감나무 있고 네 맞아요 감나무 있고 네, 감나무 많이 나죠. 홍시 떨어져 있으면 그거 그냥 털어서 먹고 백반기 6년째거든요 지금? 네네네 살림하는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러는 건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데 그러니까요 돈 내고 먹는 식당 방송 보면은 다 식당에서 드셨는데 오늘 이거 뭐 우와 이거 진짜 돌담에다가 그냥 진짜 돌담인 것 같은데 우와 이거 황토가 제대로네 이 집이 맞는가 보다 이런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거 보니 우와 마당 넓고 좋네요 우와 진짜 옛날 생각나네 흔쾌히 과객을 초대한 집입니다. 떡 썰고 계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님 나와 계시네. 네, 어머님 인사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예. 지금 몇 살 되셨어요? 100살, 100세. 100살. 예. 네. 우와. 아, 지금 여기 모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네. 이제 큰 오빠께서 좀 내려오셨어요, 얼마 전에. 네. 그래도 효자시네. 네. 여기가 지금 많이. 네. 효자 아들이세요? 아, 효자는 아닙니다. 네, 이거 치웠어요. 네. 우와, 이렇게도 다 계셨네. 네. 어머니 평소에 무슨 생각 많이 하세요? 생각이요? 뭐, 자나깨나 지금도 일 생각을 많이 하세요. 뭐, 지금도. 저 애만은 그 다 뭐야 꺼매시다 그니까 옷 같은 안경도 바늘기 바늘 제대로 끼어가지고 이불 같은 거 좀 떨어지거나 양말 같은 거 뭐 다 떨어진 거 호흡 끼운다고요. 네. 이렇게 조그맣게 눈이 되셨는데 이 눈이 우리보다 더 잘 보시네. 네. 엄마 어렸을 때에 귤을 잘 못 먹 그때 당신은 귤을 못 먹잖아요. 근데 부잣집이라 귤도 우와. 몇 살 때 시집 오셨어요? 한 20대 때 오신 것 같아요. 네. 가마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가마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가마가 다 떨어진 걸 타고 왔다고 했는데. 그때 가마 한번 타보는데 다 떨어진 걸 타셨구만. 쇠락한 양반가의 시집과 고생만 한 80년. 18 소년은 어느새 억척스러운 100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밥매기부터 시작해서 논일까지 하니까 마을에서 등급을 정해줘요. 일 잘하는 사람들. 어머님 2등이에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잘하셨어요. 인생 100년에 고락이 반반이라지만 돌아봐도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었다지요. 한 세기를 살아온 지금도 혹여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한답니다. 모든 사람 갖다 미워하거든. 오래 살게 성까지 알고 그래서 죽으면 죽었다서 나 해보다래. 인내하지 말고 그거에 가만히 있으라고. 인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행이나 죽고 하면서 벌벗들어. 우리 어머니도 이리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일 끝나고 거의 한 달이면 한 20일 갔어요, 병원에. 근데 나머지 10일 못 채운 게 그렇게 네. 가슴이 와닿아.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오셔. 대단하시네. 네, 아유. 정말로, 그렇죠? 그러죠. 내가 이쁘지? 여기는 이 떡국을 뭐 어떻게 해서 끓여 먹어요? 닭도 잡아 먹고. 닭 넣어서 끓이고. 꼬막대고. 여기는 이제 닭을 키웠으니까 닭 잡아서 닭 베이스로 하는 거구나. 네, 시골에서 닭을 키우니까. 이댁별 씨 닭장 떡국입니다. 이리로 가야 되겠다. 비 맞을까 봐. 떡이. 우와. 가마솥에서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제대로네. 우와. 뽀얗다, 뽀얘. 네, 이렇게. 오. 우와. 자고로 고기는 토막을 내야 잘 우러나는 법. 우와. 공룡발인 줄 알았어. 공룡발인 줄 알았어. 완전 토종. 아니. 우와. 티라노사우루스인 줄 알았어. 이렇게. 우와. 그냥 이렇게 부는구나. 근데 이게 한번 저을 때마다 향이 쭉쭉 올라오는 게 너무 예술이네. 그 닭장떡국이 그럼 왜 닭장떡국인 거야? 닭을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요. 네. 장조림처럼 그걸 끓여요. 장조림. 장조림을 만들어요? 만들어. 예, 장조림을 만들어서. 닭장조림. 예. 냉장고가 없던 시절 간장에 조린 닭장은 오래 두고 먹으려는 지혜였다죠. 게다가 이렇게 떡국으로 끓이면 닭 한 마리로 20인분을 거뜬했으니 어려운 형편에도 명절 고깃국 체면치레는 할 수가 있었답니다. 떡국 올려서 끓여서 먹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다르네요, 확실히. 네. 선생님, 하나도 안 달라붙었어요, 선생님. 잘 졌네, 그럼. 네. 여염집의 닭장 떡국 들어볼까요? 우와. 괜찮아요. 우와, 꼬들빼기. 어, 꼬들빼기를 안 해? 엄청 좋아했습니다. 와, 홍어도 준비해 주셨네요. 식구들 모였다 하면은 오르는 홍어 회에 귀한 닭장 떡국까지. 백씨 할머니를 위해 자식들이 차린 밥상에 어찌 값과 맛을 논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어머님이 좀 젓가락을 드셔야지 우리도 시작. 홍어 좀 빠드릴까? 홍어를 좋아하시나 보다. 홍어 드세요? 백세에도 전라도 입맛 여전하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는 이게 먹고 싶었어. 고들빼기 김치 하나로 고향이 펼쳐집니다. 지금 저도 이제 친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네. 살아계셨을 때 늘 꼬들빼기가 끝 빠짐없이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기억이 이거야. 이 쌉싸름함 그죠? 맛있다. 왜 육개장처럼 이렇게 닭을 이렇게 여기 얹어주는구나.
간장에 졸인 닭장은 한참 끓여서도 감칠맛이 그득해 보입니다. 요즘 통 못 드신다는 어머님의 식욕도 제대로 돋은 모양인데. 대정신 참 살갑네요. 그래도 총각이 주는 떡국이 더 맛있어. 이거하다 오래 살 더 사시네. 잘 먹겠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형님. 떡국도 엄연한 국인지라 국물 맛이 관건. 아, 이건 국물이 아니고 완전히 스프 같아. 완전 걸쭉하네요. 고향 먹는 거. 네, 진짜. 닭고기를 찢어놔 먹기도 쉽죠. 와, 닭의 쫄깃함이 차원이 다르네. 도룡닭이다 보니까 더. 아, 도룡닭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장조림을 해서 그런지 닭의 간이 씹을 때마다 딱딱 배어 있네요. 네. 담백한 닭 살코기에 알싸한 고들빼기 한 점이라 젊은 친구가 제법 먹을 줄 알더군요. 아니 이게 저도 서울에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또 맛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할머니하고 같이 사셨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확실히 어렸을 때 할머니와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할머니의 손맛과 그런 것들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유독 할머니를 따랐던 대정씨인지라 일이 어른들께 싹싹한 거랍니다. 아버님 이거 목도리 선물. 네, 선물인데 뭐 따뜻한 요기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덜고 따뜻하게 잘 이거 어떻게 근데 여기 대박이군 대대대 대박이야 처음 먹어본 닭장 떡국 대박이야 어머님도 대박 백반기행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엔 부모님을 몇 번 뵈었습니까 열 번입니까 백 번입니까 천 번도 부족합니다. 만 번도 부족합니다.